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보고 싶었던 사람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가장 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길어진 이 방학 기간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직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을 그저 이불에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관심 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 읽기입니다. 예조를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테니 우리가 이 상황을 같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한자 한자 써가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안녕.